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3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현 시각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가격은 어떤지, 또 오늘의 주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인360 페이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과 리플 등 상위 시총의 암호화폐들 현재 붉은 색을 띠면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옅은 붉은색을 연출하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오늘 초록불을 켠 암호화폐들도 많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빨간불과 초록불을 오가면서 약보합, 강보합을 움직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좀 더 구체적인 가격의 흐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상위 100위권의 암호화폐들 시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보시는 것처럼 강보합권을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주간으로 왔을 때 가격이 많이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4,509달러 선에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 0.64% 하락을 하고 있네요. 역시 주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약세 구간입니다. 자, 여전히 시총 2위를 지키고 있는 리플, 그리고 3위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현재 131달러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이오스까지는 모두 하락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트코인과 테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20위까지 넘어가 봤을 때 오늘 굉장히 혼조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고요. 100위까지 내려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그런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겠죠. 바이낸스가 시장 가치, 거래 가치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KEX 2위, 후오비 3위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포렉스가 4위입니다. 업비트를 좀 찾아볼까요? 업비트는 오늘 22위까지 내려가 있네요. 네, 22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하셨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은 현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소폭 오르면서 516만 5천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시가총액은 88조 5,536억 원이고요. 리플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니오스 등은 하락입니다. 라이트코인 에이다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SV는 현재 8.93% 하락한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업비트로 가보시죠. 업비트는 현재 11만 4천원 하락한 516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빗썸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크죠.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업비트에서 좀 약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스테이터스 토큰이 네, 강세가 뚜렷하네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강세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인슈타이늄과 램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거도 12.8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담은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약세에 시달린 지 벌써 12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4일 이후로 시장 가치가 많이 증발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 포크입니다. 이것이 주요 화두였고 지난주 코인샤레스 CSO는 이것이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인출하게 만들었다라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ICO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SEC가 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의 또 다른 원인은 테더에 대한 조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사까지 좀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고요. 브렉시트나 무역전쟁,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들도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다각적인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자, 과연 이것이 비트코인이 꺾인다는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전통적인 주식시장 등에 대한 전망도 지금 어두운 상태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아직 사용 사례가 적지만 이 패닉은 단기적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자, 그리고 마티 그린스펀은 글로벌 증시가 최근 며칠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차트를 보셔도 하락이 좀 뚜렷한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죠. 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상태입니다. 상위 5개 기술주가 현지 시간 화요일 모두 52주 최고치 기준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으로 날아간 시총보다 많다는 기사인데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모두가 약세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은 증시에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수요 둔화로, 페이스북은 선거 조작 의혹으로,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미래 수익성에 대한 의문으로, 아마존도 거기다가 실망스러운 실적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들은 1조 달러를 잃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6,660억 달러를 올 1월 기록한 8,130억 달러의 시가총액으로부터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자산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 기술주들은 제품이 있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뚜렷한 제품이 나왔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추측에 의해 가치가 주도되는 암호화폐의 성격상 기술주들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네요. 지크립토의 기사입니다. 비트페이는 결제 옵션 중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해 한동안 뉴스거리가 됐던 회사죠. 비트페이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소니 싱은 내년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네, 라고 예측을 내놨는데요. 내년 말까지 15,000달러 이하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빠른 변화는 보이지 않겠지만 1분기 혹은 2분기 말에는 실용적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분명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소니싱은 그 동력은 내년 1월에 벡트 출시라고 여겼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진입은 여전히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최근 시들해진 ICO 시장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살아남지 않으면 그들도 살아남지 못한다 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ETF 승인과 관련해서는 핀테크에서 빠른 것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일 거라면서 승인 쪽으로 내다본 상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은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아마존이 될 것이다. 로우 커너의 말입니다. CNBC와 인터뷰에서 크립토 오라클의 파트너인 커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은 수년간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커너의 이런 발언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커너는 닷컴 붕괴 동안의 기술주와 현재 암호화폐 사이의 유사점을 노출했는데 아마존의 주가가 바로 그것이죠. 어제 관련 기사를 또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암호화폐를 인터넷 거품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지지자들이나 비평가들 모두 이야기하는 비유인데요. 보통 비평가들은 거품이다 라는 것을 주장할 때 이야기를 꺼내지만 지지자들은 거품 속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커너는 아직은 투기적 투자가 대부분이라 실용성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비트코인을 가장 큰 가치의 저장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 관련 내부자 거래인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내부자들이 플랫폼에 등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상태에서 미리 비트코인 캐시를 매입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인데요. 내부자들이 먼저 암호화폐를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코인베이스 효과, 즉 상장한 뒤 가격이 폭증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뒤 그 후 시장을 대중에게 개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컴페어의 자료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캐시는 가격이 폭증하기 시작한 후 코인베이스에서 9,500달러까지를 기록을 했고요. 거래가 활성화된 뒤 원래대로 돌아갔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담배 연합이
내년 1월부터 담배 판매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 또 구입도 당연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보도인데요. 프랑스의 라디오 유럽 원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프랑스 암호화폐 지갑 업체 캐플러크와 거래를 하면 최대 4천여 개의 점포에서 담배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위는 50, 100, 250 유로 단위로 가능한데요. 유럽 1은 프랑스 중앙은행 후원하에 운영되는 독립기관인 프랑스 프루덴셜 감독기구 ACPR이 이 프로젝트를 도왔다고 보도했지만 이 발표가 있은 뒤 프랑스 중앙은행은 즉각 이런 소식을 부인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위한 전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채굴 회사들은 킬로와트당 0.48 크로네를 내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16.58 크로네를 내야 합니다. 노르웨이 사회당 라스 할브레케는 비트코인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절대 여기에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 이익단체 ICT 노르웨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논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입장을 찬성하고 있는 쪽도 있네요. 오슬로에 있는 블록체인 컨설팅 그룹 블록체인저의 CEO 존 람비는 채굴을 덜하면 노르웨이의 많은 기업들이나 가정을 위한 전기료가 내려간다. 비트코인 채굴자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직 큰 비트코인 채굴업자들만이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규모 채굴자들은 전기세 인상으로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죠. 옵션 거래소 12월 비트코인 선물은 0.11% 하락한 4,37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CME 거래소는 1.03% 오른 4,335달러의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낙폭은 좀 많이 축소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2% 하락에서 자 거래를 이어나가고요. 다시 한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투심 위축을 오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